6장에서 다루는 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때 팀 내부의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특히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팀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그 프로젝트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구들을 고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무엇인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대형 프로젝트들은 각각의 고유한 문서 관리 시스템을, 특히 문서 공유 시스템을 고안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어떤 문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어떤 문서 공유 시스템을 고안하였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치밀하게 계획되고 수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해요. 자, 오픈에시 플랫폼에서 어떤 문서 시스템을 이용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오픈에시 플랫폼은 여기 CA입니다. CA 라인이고 라인 순서 319번 현재인데 이게 좀 있으면 더 바뀔 수 있어요. 다른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게 되니까. 오픈에시 플랫폼에서의 문서 관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이고 모든 문서는 그 자체가 트랜잭션입니다. 문서를 생성하는 것도 트랜잭션이고 문서를 공유하는 것도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서의 어떤 거래 개념이 이 문서의 생산과 공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어떤 문서도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어떤 문서를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합니다. 암호화에 의해서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의 보안도 철저하게 유지가 되고 누가 어떤 문서를 생성했고 누가 언제 그 문서를 봤는지도 철저하게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절대 위변조가 될 수가 없죠. 그게 기본적인 오픈에시의 문서 관련된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두 가지 모듈이 참여합니다. 첫 번째 모듈은 부시라고 하는 겁니다. 부시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하는 거죠.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모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은 이 문서를 공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모듈이에요. 이건 야단이라고 부릅니다. 야단 시스템은 원래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장소, 야단 법석이죠. 원래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제가 아주 어릴 때죠. 제가 어릴 때 그 막 임진왜란 일어나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지금과 같은 그런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장날에 모여요. 장날에 모이는데 장날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가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풀어놓는 곳이에요. 그 이야기꾼들이 예전에 누구였느냐 하니까 선임들이었어요. 선임들이 얘기를 하고 그 선임들이 얘기를 해준 데 대한 값으로 시주, 돈을 조금씩 받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죠? 후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들이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 장날에 가서 멍석을 깔고 거기서 옛날 옛적에 부처님이 가랑잎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뭐 고래 아가씨를 만나고 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재밌으면은 동전 한 입씩 나눠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선임들이 예전에 장날에 멍석을 깔아놓고 앉아있던 그 장소를 야단 법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털이 이 야단이에요. 야단인데 이 야단은 문서를 공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위에 있는 이 부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시라고 하는 것에서 문서를 생성하고 그리고 문서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구글 닥스라고 하는 시스템 중에서도 스프레드 시트 모듈입니다. 그죠? 이게 구글 닥스의 스프레드 시트 모듈이에요. 이와 같은 이제 도구도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요소는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느냐 하니까 그건 우리가 다른 데 있는 걸 가져왔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할 게 아니라 구글 닥스를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올리오피스라고 하는 상당히 재밌는 올리 오픈소스입니다. 구글 닥스의 단점이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소스 코드를 알 수가 없어서 소스 코드를 볼 수 있으면서 구글 닥스와 비슷한 시스템인 요 녀석을 쓸 거예요. 여기 올리오피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루비하고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아를 주로 많이 쓰니까 우리가 쓰는 것하고도 상당히 호환성이 뛰어나죠. 이게 다큐먼트 문서를 만드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스프레드시트 그죠? 그리고 이것은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고 GitHub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을 쓰거나 뭐 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쉘 그죠? 쉘하고 JS하고 C# 이런 것들입니다. 루아 언어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적용해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근데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문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일단 문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문서를 요청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때 요청할 때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문서를 생성한 사람은 프라이빗 키를 달아서 그 사람만 요청한 사람만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암호화가 되죠. 그죠?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 시스템. 구글 닥스나 MS 워드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업 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폼 기반입니다. 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것들은 누구나 그냥 새로운 문서 만들기 여기서 새 문서 만들기에서 문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의 문서를 만드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라 폼 각각의 문서에 대응하는 일정한 양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 적용할 때 어떤 양식,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양식, 심지어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을 때도 쓰이는 양식, 각종 각양의 그 명칭에 대응하는 하나의 양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만들어지는 과정은 머신러닝이에요. 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인스턴스로부터 추상화된 하나의 클래스를 뽑아내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구매 혹은 냉장고 스펙이라고 하는 문서를 누군가 하나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수정해서 또 다른 문서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수정해서 또 다른 문서를 만들어내면은 이 부시라고 이름 붙여놓은 우리 AI 에이전트 있죠. 아니구나 밑으로 내려가 버렸네요. 여기 있죠. 이 부시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그러한 다양한 냉장고 스펙이라고 하는 문서들로부터 추상적인 하나의 표준적인 문서를 추출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냉장고 스펙이라고 하는 표준 문서가 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게 표준 문서 시스템이에요. 표준 문서 시스템이 어떻게 구동되는지는 또 이어지는 지설 파트에서 다른 파트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 319번 라인이니까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표준화된 문서 양식 시스템을 공유해서 문서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문서를 특정한 사람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 문서 오픈에시 플랫폼의 문서의 생성과 공유 시스템입니다. 요 붙어 있는 펑션들은 문서를 생성하는 과정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읽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서를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방식도 마찬가지. 공유 역시도 은 역시도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받는지 그 사람이 그 문서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도 다 기본적으로 해시 알고리즘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낚시 신공이라고 하는 웹툰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요 낚시 신공이라고 하는 웹툰도 하나의 문서예요. 그죠? 모든 게 문서입니다. 자동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돈을 내고 영수증 받는 것도 문서이고, 그죠? 웹툰도 문서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글 적어놓은 이 코딩 알고리즘도 다 문서입니다. 낚시 신공이라고 하는 문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붓이라고 이름 붙여 있죠. 이 붓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앨리스가 낚시 신공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 낚시 신공이라고 하는 문서에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서를 누가 볼 수 있다고. 그게 프리디파인드 룰즈가 됩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낚시 신공을
이라고 하는 웹툰을 작성한 작성자가 이걸 보려면은 보는 사람들마다 100원씩 내야 된다 라고 규칙을 정해놓았다고 한다면은 이 부산 앨리스로부터 100원을 받고 이 낚시 신공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가 언제 요청하였고 언제 전달받았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사생활 침해, 앨리스가 어떤 웹툰을 즐겨보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만 열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이 낚시 신공이라고 하는 만화를 복제해서 그걸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낚시 신공의 작자가 원저자가 그러한 불법 배포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여기 이 낚시 신공을 누가 구매하였고 누구로부터 구매하였고 얼마를 지불했고 하는 정보들을 다 추출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생활을 엄격하게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불법적인 복제라든가 혹은 불법적인 다운로드라든가 이런 것들 컨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포털이에요. 포털이고 이건 야단법석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야단법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야단법석이라고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각각의 펑션들의 역할과 그리고 서머리가 기록 여기 정의가 되어 있어요. 라인들은 로우 라인들이 333번부터 344번 사이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요 로우 번호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게 추가되고 또 뭐 없어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 코딩하면서 이 각각의 것들을 또다시 세부적으로 나눠서 서버 모듈로 나눠서 실제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코딩을 진행할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야단이라고 하는 포털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존의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또 단점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실제 코딩하면서 5월달에 예정돼 있죠. 5월달에 코딩 진행해 나가면서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라도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기본적인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문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문서를 공유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동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메커니즘들이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빠져있죠. 빠져있는 것이 이제 문서를 실제 작성하는 도구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구글 시트라고 하는 도구죠. 시트라는 도구 그리고 이 올리오프시라고 하는 도구 이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어떻게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에 융합되어서 이용될지는 별도의 모듈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이 부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펑션 하나하나를 간단간단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펌 딕셔너리를 만들어요. 딕셔너리는 사전입니다. 이 사전에는 수만 개 혹은 수십만 개의 문서 명칭들이 기록됩니다. 그죠? 그게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기록하는 펑션이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어떤 문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문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펌 DB로부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내가 이러이러한 명칭의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너 말고 이전에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 그래서 내가 표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문서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문서 양식을 내게 줄게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죠? 그 과정들이 이 과정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문서를 작성할 사람에게 해당 양식 그 명칭에 해당하는 특정한 문서를 보내주고 그러면은 그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보내준 양식이 자기 입맛에 똑 안 맞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수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신의 프라이빗 키를 추가해서 애시당초 그 문서를 요청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문서는 누가 볼 수 있나요? 그 문서를 요청한 사람만 볼 수가 있죠. 왜냐니까 암호화돼버리잖아요. 샤256에 의해서. 어떤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작성한 사람하고 문서를 요청한 사람만 볼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또 사람 외에 다른 시스템이 문서를 봐요. 그걸 보는 것이 이 부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부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문서를 봅니다. 문서를 보고 그것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지금 모듈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또 표준 문서들을 또 추가를 하는 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스의 역할은 뭐예요? 부스의 역할은 다양한 문서들로부터 가장 표준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는 것이 부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문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리고 표준 문서의 품질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전 뒤에는 거의 완벽한 표준 문서들의 딕셔너리, 수만 개의 표준화된 문서 양식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구성되게 될 것이고 그 문서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국가별로 다르고 기관별로 다르고 국가 나라에 따라서나 기관에 따라서나 기업에 따라서 제각기 상이한 형태의 문서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을 동작하게 되면은 5년이나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전 세계가 표준화된 문서 체계에 의해서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문서의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표준 문서라고 불러요. 표준 문서 SPS, Special Purpose Spool이죠. 그거는 별도의 항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해싱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야단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단은 문서를 이제 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건데 어떤 문서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 문서를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하겠죠. 요청하면 그 요청자와 그리고 문서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규칙을 참조해서 그 문서를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서를 요청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고 그리고 이 문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서에 대해서 서브스크라이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브 한단 말은 계속해서 갱신되는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낚시신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서를 앨리스가 서브스크라이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낚시신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편부터 5편까지 나와 있는데 6편이 추가되면 이 낚시신공이라고 하는 문서가 수정된 거잖아요. 그죠? 1편부터 5편이 하나의 문서란 말이에요. 6편이 추가되면 수정된 거죠. 수정됐으니까 그 사실이 서브스크라이브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서브스크라이브한 사람은 다시 그 자기가 구독하고 있는 문서를 찾아갈 수가 있고 찾아가서 또한 퍼미션에 따라서 보거나 추가적인 이용료를 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큐멘트들의 이 누가 봤는지에 대한 정보를 해시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다큐멘트를 봤는지를 끊임없이 해시로서 위빙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시로 위빙해 나가니까 결국 이 문서의 기록에 대한 정보는 누구도 수정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문서를 생성한 그러니까 문서를 생성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위변조가 항구적으로 불가능한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그뿐만 아니라 문서를 열람하는 것 역시도 그 문서의 열람에 대한 기록이 항구적으로 보관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랭크도 있어요. 그 문서를 본 사람이 그 문서의 품질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고 그 평가한 사용자들, 이용자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 문서가 결국 포털의 위치, 포털 내에서 어디에 표시될 것인가. 그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에 보면은 그 랭킹, 그 1번, 2번 뉴스 같은 것이 나열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한 순서들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위치에 디렉토리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OpenSea 플랫폼의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굳이 이 문서의 변화 상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각자의 흥미, 그죠? 개별 사용자들의 흥미에 따라서 인터레스트의 흥미에 따라서 문서의 위치가 어디, 그 사람이 볼 때 어떤 화면에 위치해야 될지도 마찬가지 부트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략적인 내용입니다. 계략적인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을 또 우리가 코딩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하나의 펑션을 또 세부 펑션으로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세부 펑션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이 CA11이 되고 얘는 CA11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부 펑션으로 우리가 코딩이 나가는 건데 이건 아마 5월 중순쯤에 코딩이 들어갈 겁니다. 이 섹션이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 될 텐데 그때에 대해서 좀 더 또 자세하고 또 명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